안녕하세요. 5분 특강 국제조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세소득 범위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이중거주자의 경우 판정 기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은 월드와이드 인컴 베이스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즉 월드와이드 인컴이란 한국 소득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LPGA에서 활약하는 많은 한국 여자 골퍼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나면은 한국에서 받은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회에서 열린 상금과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10년 기간 동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가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됐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가세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는 제외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이 외국인 범위에 포함되고 한국 교포로서 LA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해외 교포 등 같은 경우는 외국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순수한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서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끝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조그만 사업장이 있어서 고정 사업장을 보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면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어서 구단에서 연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끝납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세소득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